두 팀의 매우 수준 높은 비친 선수들의 호투로 양팀 모두 점수를 크게 내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강렬한 스파이더맨 헬멧을 쓴 이우창 선수의 트럼프로 순산 화이터스가 2대1로 앞서고 있는 군산 대간지의 후반부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야구 발전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잠깐만요. 이런 댓글이 종종 보이는데 리그마다 규정과 특징들이 있는데 2부 이상의 리그는 선수 출신 2명이 출전 가능하고 2이닝 투구도 가능합니다. 40세 이상은 나플로 중철 또한 일반인으로 선수 출전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규정이 이러다 보니 그런 조건의 팀들이 모여서 특정 리그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4부, 3부, 2부, 1부 야구하는 목적이 다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목적에 맞는 팀과 리그에서 즐겁게 야구하는 게 진정한 사회인 야구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선풀을 달아요. 최고 구속 141km까지 던졌던 순수비출 김태호 선수로 간지팀의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3땅으로 물러난 김동환 선수의 타석. 아하, 이번에도 3땅으로 물러납니다. 깔끔한 수비의 3루수 박영준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바깥쪽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우트 스플리터로 삼진. 잘한 척하지 마. 거만해. 소주 들어 있지. 아주 거만해. 겸손해져 줘. 조사하세요. 스플리터의 원스트라이크. 텃 떨어진 스플리터의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히트. 높은 볼을 요구했지만 조금 낮은 볼이 들어오며 그것을 놓치지 않는 김정태 타자가 좌안을 만들어냅니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슬라이더를 또 한 번 던졌지만 두 번을 그냥 놔둘 리 없는 고국범 선수가 큼지막한 좌볼 1루타로 주자 2, 3루의 찬스를 만듭니다. 큰악세 리그가 만만치 않다고 느껴 보이는 김태호 선수입니다. 유격수 깊은 코스. 아! 유격수 박진선 선수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해봤지만 볼이 빠지면서 좌안으로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주자 뜁니다. 아! 송구불안과 쇼세칸이 겹쳐 볼을 빠뜨리며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또 한 번 볼넷을 주자 배재구 출신 간지팀 감독님이 타임을 걸어 투구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자 만루에서 다시 볼넷을 주자 결국 투수를 교체합니다. 강호 금산 파이터스를 상대로 호투했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 보이는 김태호 투수였습니다. 투수는 중출 조인재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유땅. 안정적인 폭우 이후 베이스를 직접 밟아 이닝을 마무리하는 박진성 유격수입니다. 2이닝 정도 남았고 그 2이닝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 등산하면 떠오르는 구구보 대표 투수 황상호 선수로 투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어우! 헤드샷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의를 갖추는 황상호 투수. 하지만 결국 대주자로 교체되는 오현민 선수입니다. 가슴 높이 안쪽 볼을 본능적으로 낮추면서 피하려다 헤드샷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을 돌려 등 쪽으로 맞으면 치명적인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맞는 것도 평소 준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등을 한번 펴보는 김영문 선수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바깥쪽 커브볼을 밀어봤지만 이 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야잘잘 신규춘 선수의 타석. 밀려친 볼. 이야 몸을 들어 이루주자를 선택하여 아웃시키고 오늘 멋진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용욱 선수입니다. 여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며 오빠 야구 좀 잘해봐 라고 말했다는 김동원 선수의 타석. 하지만 냅다 꼽아버리는 황상호 투수. 히트!
같은 코스의 패스트볼을 감각적으로 밀어쳐 완을 만들어냅니다. 어우, 방심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에게 큰소리칠 수 있는 김동원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다 갑자기 발을 돌리는 황상호 투수. 직접 가서 다시 사과하라는 팀 동료입니다. 매너와 스포츠맨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양 팀입니다. 유명하다 보이는 건 아니지 않은데 머리는 워낙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와가지고 인사하고 하는 것보다 좋은 머리 긁히면 장면은 그 이런 상황에서 농담하기가 좀 그런데 특수 부위 하면 좀 비싼 부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는 역시 특수 부위가 제맛이죠.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좋은 식당 가서 특수 부위 한번 먹죠. 있습니다. 친구가 엄살 부리는 친구가 아니라서 또 상대편도 좋은 부위를 뭐 운동하는데 하다가 부위성이 없었으니까 서로 또 그게 스포츠고 아름다운 정신이니까 또 끝나고 나서 인사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혼자 로진으로 공기놀이를 하는 조인재 투수. 분위기 있는 음악을 끊어버리는 아웃패스트 볼. 뚝 떨어지는 커브볼까지 히트! 슬라이더를 감각적으로 밀어쳐 우완을 만드는 박민찬 선수입니다. 바깥쪽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슬라이더에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매우 좋은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중출 조인재 투수였습니다. 커브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구질에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예리한 슬라이드에 배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투수를 교체하는 간지팀, 그리고 환한 미소로 본인의 역할을 다한 표정의 조인재 선수입니다. 투수가 야달 코치에게 음료수를 사준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야구 잘하는 김민호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세컨을 노려봅니다. 이야, 빠른 턴과 송구! 그리고 유격수의 절묘한 태그 플레이로 투잘라우 시키는 단지팀의 플레이였습니다.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김민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히트! 떨어지는 변화구를 받아쳐 큼지막한 자중위를 펼쳐내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도마뱀 세리머니를 하네요. 아, 다시 한번 몸에 맞는 볼. 하지만 쿨하게 뛰어나가는 임현준 선수입니다. 투수를 진정시키는 풍산의 감독님입니다. 파이팅 넘치는 중출 박진성 선수의 타석. 주자 뜹니다. 아, 헤드 퍼스트 슬라이드까지 해봤지만 고수의 빠른 송구와 삼루수의 정확한 태그 플레이로 아웃이 됩니다. 히트! 배트 중심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큼지막한 좌중위를 타로 재밌는 주루 플레이까지 보여주며 1점을 추적하는 단지팀의 박진성 선수입니다. 두 개의 입당을 친 박영준 선수의 타석. 히트! 아! 유격수 키를 살짝 넘기는 좌중안으로 또 한 점을 쫓아갑니다. 오늘 첫 타석의 송재혁 선수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볼을 빠뜨려 주자를 2루까지 그냥 보냅니다. 폭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아웃패스트볼에 삼진! 오늘 첫 타석의 조인재 선수,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젊은 6페이스들로 재무장한 간지팀이었지만 결국 풍산에게 5-3 2점 차의 아쉬운 패배를 하고 맙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선풀을 달아요.